인천 시티 투어 버스가 최근 개편됐는데요. 가을 성수기와 추석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새로 도입된 인천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빨강색 바탕에 인천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천역에서 송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가볼 만한 방문지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 해안도로 같이 대중교통이 가지 않고 숨어있는 명소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화물칸이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경우 쾌적한 해안도로에서 자전거 타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쇼핑센터 등을 방문한 뒤에도 다음 버스를 기다려 다시 이동하면 됩니다. 아울렛을 구경하고 이제 볼미도 가는 건데 경치 보니까 좋기는 좋던데 바닷가를. 추석과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쏠쏠한 재미를 줍니다. 버스를 찍어 SNS에 올리고 송도나 인천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요금은 5,000원이지만 추석 연휴에 한복을 입은 승객은 무료. 10월, 11월에는 1명 요금으로 2명이 탈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그날은 임시 휴무고요. 당일만 제외하고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가족분들, 친지분들도 인천에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또 한복을 착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티투어 무료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티켓을 한번 끊으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종일 탈 수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서울의 트롤리버스나 2층 버스를 도입해 내년부터는 인천공항과 송도를 연결하는 노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